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셈에서 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다른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위대한 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언젠가 신방을 가셨다가 일어났던 아주 재미있는 논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시다가 이 담석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최근 이 담석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생생한 고통의 경험을 안고 이 담석이 가져다주는 통증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막 간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질세랑 그 자리에 계셨던 많은 권사님들께서 그래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그 출산의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막 뒤를 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담석 제거 수술과 출산의 고통과 어느 것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냐라는 설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누구는 담석의 고통이 훨씬 더 아프다, 누구는 출산할 때 봐라 트럭이 배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이 팽팽하게 좁혀지지 않는 이 의견의 차이를 두고는 그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아버지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은 담석과 출산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어느 쪽을 말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아버지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담석과 출산 중에서 어떤 게 더 고통스럽냐고 생각하냐는 그 질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담석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곧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담석의 통증이나 그로 인한 수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엄마들 보세요. 아, 정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무섭게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남편들 머리 잡아당기면서 여러분 그런 고통의 출산을 하고 또 둘째 갖는 걸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그렇게 미워 보인다면서 또 둘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자들의 모순인가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잊게 되는 것이죠.
아픔 끝에 만난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이 아파도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뒤에 얻는 기쁨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오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창조 이래 여러분 인류의 모든 고통의 무게를 더한 총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영혼이 짓눌리듯 그렇게 고뇌와 번민 가운데 보내신 그 밤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가는 전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어야 하는 그 무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고석에 서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담한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하지도 않은 모든 엄청난 죄악을 지고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해산하듯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낳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공생애 기간 중에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언제나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 십자가의 손상 속에서 그 사랑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아들에게 부어질 때 그분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 완성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시고 자기의 죽음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자유와 평안과 회복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도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의 편에서도 가장 완전한 복음의 완성이자 가장 존귀한 영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많은 모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추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법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피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에 대해서 엄중히 다룰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먼저 지금 이 말씀과 규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 등장했던 제사법은 한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다루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담긴 십자가를 이 제사법을 통해 지금 그림자처럼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랑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맛보아 아는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이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 같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건축 설계에 완성된 그 그림이 어떨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 구원의 조감도를 느끼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구속의 원리를 이해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하고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 제물에게 전가되고 자기를 대신해 그 어린 양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제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목격하거나 하면서 이 구속의 사건을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제물의 피를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흠없는 어린 양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악 대신에 그 피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보신다는 것은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들이 흘리는 피는 여러분 곧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입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자, 그 피를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용도로 지금 그 피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왜 국적기를 타면 이 비행기 입구에서 신문 나눠주잖아요. 제 옆에 앉으신 이 아저씨가 신문을 읽으시는데 엄청나게 집중해서 열중해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용이 있나, 무슨 기사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신간 코너 소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신간 코너, 뭐 어떤 신간을 소개하는 것 생각하기로는 너무 비중이 크게 엄청 큰 지면을 할애해서 그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신간이 뭐였냐면 불륜 천국이라는 책이었던 것이에요. 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여러분 지금 김밥 천국도 봐줄 판에, 여러분 김밥이 좋아봤자 김밥이지 거기다가 왜 천국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요, 불륜 천국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륜이라는 단어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가. 아니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데요, 그게 재밌어서 막 호기심에 가득해서 열중해서 보시는 그 아저씨에게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저씨도 가정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그렇게 재미있게 보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걸 그렇게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남은 비행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걸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국은
너무나 오염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그냥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같이 소멸되는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집착해요. 영원한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영원 동안 내내 찬송만 할 것 같아서 그 지루함이 너무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좀 멋있고 그냥 좀 맛있고 그냥 좀 재밌고 이런 것들을 천국의 모형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완전한 것을 유한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혼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연 중에 그 원형에 대한 중심의 경외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모형 또한 온전하게 보존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실체를 가리키는 어떤 샘플은요. 진짜 실체를 보여주는 샘플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생명의 피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지 못하도록 그 피의 희생이 가져다 둔 생명의 대속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그 은혜의 크기대로 경험하고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원형 그대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약의 효력이 가장 많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환자입니다. 여러분 뭐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약이 필요 없고요 그 약효가 어떤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 된 존재라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없이는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 자기 교만과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 예수 피의 생명, 여러분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가장 희석시키고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그냥 끝까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기의 자아, 우리의 의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적입니다. 이것이 그 피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근본적인 우리 연약함의 뿌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약법의 제사법,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각을 뜨고 제물을 잡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생각할까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직접 말이죠. 그것을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곧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서 그 죄사함의 필요를 느끼고 직접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제물에 각을 떠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죄사함도 그 죄사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장 그 다음의 구절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나무를 가지런히 올려둡니다. 그리고 제사한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손질한 그것을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태우는 역할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이 해야 할 회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 개인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와 그 죄사함으로 인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 작가가 대학 때 배웠던 펜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역사를 좋아했던 그는 18세기, 19세기에 펜싱 그 스타일 그대로를 가리키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펜싱 경기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채점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올림픽 같은 경기 보시면 펜싱 중계를 볼 때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만큼 칼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펜싱 경기에서는 몸에 전자장비들을 착용해서 누가 득점을 했는지 누가 실점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해요. 그런데 이 18세기 펜싱 경기법을 고수하던 이 선생님은요, 이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착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펜싱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승패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원래 여러분, 이 펜싱이란 이 스포츠는요, 이 워낙 칼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르는 사람조차도 지금 자신이 제대로 찔렀는지를, 빗나가게 찔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칼을 맞은 사람이죠. 그래서 펜싱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투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축구에서 골이 났을 때 골인이라고 외치듯이 펜싱에서는 득점이 나면 투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펜싱을 채점할 때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옛날의 펜싱은요, 무예였습니다. 무예란 무공을 쌓아서 실제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무공은 언제 쌓이는가? 투쉐라는 말을 할 때 쌓이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펜싱의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예란 자신의 실수, 실패,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연마되고 그 내공이 쌓이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 회복의 시작, 치유의 시작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인정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항복을 선언할 때 시작돼요. 우리 자신이 더 연약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힘껏 기대게 됩니다. 그분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껏 그분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무예의 역설과 같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참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생각합니다. 야, 우리도 참 변하지 않는구나. 나도 참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투쉐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언제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긍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언제나 나선형을 그리면서 성장합니다. 힘껏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락의 그 낙하 지점보다 조금 높게 떨어지고, 이전에 떨어졌던 지점보다 조금 높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다가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성장,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지점은 투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실패를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찔렸다, 항복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며 항복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그 사랑의 은혜, 새로운 회복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부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생장점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때 바로 그 절망적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극명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에 그 속죄의 능력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우리 자신이 그 속죄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권,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린 시절에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전쟁 영화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전쟁 영화 중에서도 아주 고전에 속한 것들, 제목도 잘 모르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것들도 있지만 영화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배경의 비디오 화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독재로 인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후에 학살당했어요.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의 기록이죠. 잘 알려져 있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리는 수용소의 구금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노동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신체적인 조건과 그들의 직업 능력에 따라서 이 분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용소에 수송되기 전에 독일 장교의 손가락 하나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반쯤 치켜든 오른손의 집게 손가락으로 매우 느릿하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키곤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오른쪽은 작업을 의미했어요. 얼마간은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왼쪽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작업 반장의 지시를 따라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작업반으로, 왼쪽에 선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열차에 그들의 몸을 실었어요. 생사가 갈려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가족끼리도, 여러분, 그 소속이 다르면 다른 열차를 탔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몰랐지만 그들의 소속이 다를 때 그들의 길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잘 실감하고 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와 다른 열차를 타는 것이죠.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구원 열차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열차를 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우리의 존재를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또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권은 유린되거나 우리의 존엄이 달라집니다. 악한 독재 정권 아래 사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생각하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운명은 그들의 이념과 인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소하게는요,
여러분 직장의 사수가 바뀌어요. 부서가 바뀌고 직장 상사가 바뀌면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운명이 바뀌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의 문화나 상사의 성품이 곧 여러분 인생의 평안과 안위와 즐거움과 퇴근 시간을 결정해줍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과 역량이 여러분의 진로를 막 휙 저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삶의 내용을 막 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속으로 인해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골목대장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 동네 치안을 유지하느라 굉장히 바쁜 꼬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집으로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차근히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들과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철주 오빠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때려서 숨을 못 쉬고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출동. 자, 바로 자전거를 끌고 문철주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제 동생을 때린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다니면서 갈만한 곳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엄마한테 맞을 것 같은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저희 초등학교 뒷 담벼락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달려가서 너 내 동생 때렸지? 너도 똑같이 맞아 하고 담에 붙여놓고 주먹으로 철주를 똑같이 때렸습니다. 철주야 미안하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이죠. 제가 동생을 때린 철주를 똑같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때리는 걸 보고 제 동생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가 내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동일한 추억담을 이야기했는데요. 아, 내가 어디에서 당하면 언니가 이렇게 갚아주는구나. 내가 어디에서 당해도 언니한테 이러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요. 가족이 그렇죠.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복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맞은 만큼 꼭 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원수의 사단의 존재에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당 목사로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 중보팀에 워리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보팀이 기도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으며 가끔 이 방언하는 소리가 욕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막 사단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보면 가끔 그들 자체가 무서워요. 대적 기도가 시작되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단이 막 패대기 쳐지고 막 그런 장면들. 사단이 죽도록 막고 있어요. SNS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은 이 기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제가 아주 조금 더 강자로서 약한 동생을 괴롭힌 나쁜 동네 친구를 처단하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맞서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 너희는 항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불병거와 말과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 속해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강하신 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삶의 값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그분께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어디 위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역사상 유일하게 순전한 은으로만 기초를 놓아 세운 건물입니다. 전체 건물이요, 이 은받침의 의지에서 세워졌는데요. 그 은받침의 수요의 개수는 100개나 되었어요. 받침 한 개의 무게가 50kg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받치고 있는 기초의 무게는 5톤에 이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우리는 성막의 기초를 마련해줄 막대한 양의 은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초 재료인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가져온 것들이었고 속죄제, 속죄세로서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속죄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1개월 된 장자의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22,273명인 거예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된 사람으로 받기로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레위인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 자, 그러니까 몇 명이 모자랍니까? 2만 2,273명에서 2만 2천을 빼면 273명.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속전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속전세였어요. 그래서 작년 남자들은 은으로 속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 소유가 되지 않는 백성 중에 속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의 값이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의 생명이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을 의지하고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성막이 이 어린 양의 대속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구조들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큰 거실 크기의 성막의 건물 자체에 그 비율과는 맞지 않게 보이는 엄청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절대적으로 이 한 가지 기초 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실로 엄청난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위에 서지 않으면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위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존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세요? 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십니까? 기반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력이 그렇게 영원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 인생의 기초입니까? 이력서에 나열된 스펙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와 공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미련한 시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이번에 11월에 만역의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21일 동안 함께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홀리 임팩트 팀과 함께 섬겼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실황 예배 음반이 나왔습니다. 몇 개의 팀들과 함께 곡들을 음반에 수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 음반에 수록될 곡을 선정하면서 콘티를 짜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여러분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 여러분, 무섭게 인생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소망의 닻이 되세요. 우리는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오직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직 우리의 구주 대신 그 구주의 의의를 힘입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삶과 뿐만 아니라 그 삶 너머의 영원을 향해 이루신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마디마디를 보아도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살 자신 있으시냐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선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어여시 서리라.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떤 다른 심판과 판단 없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영원한 삶을 향해 어여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행하신 그 일들과 오늘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고백하세요. 진짜 내 몸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영혼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신 주님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삶이, 지금 우리가 외치는 십자가 예수 피에 힘입어 산다는 삶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분명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졌음을 우리도 보고 세상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세상 끝날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앞심한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은 지나가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무너지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영원함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위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재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과정, 무너진 관계, 예수님의 대로의 시간 덮어주셔서 하나님 막힌 땀을 허물으시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모든 삶의 영역, 영역, 미래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는 깨어진 두려움과 좌절 속에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 성서로 나아가는 모든 자의 심령마다 하심하시는 일에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품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야.
집착된 고백이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위에 있는데 삶은 괴리된 채로 분리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주님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피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 때문에 절망하신 분 계세요? 삶이 너무나 많이 무너진 영역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이미 거룩과 성결을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너진 영역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기초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집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십니까?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요. 다툼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상담도 받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초는 예수 피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위에 들어가세요. 그 위에 서세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재건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결코 이 일은 나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원과 우리의 인생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예수 피의 능력이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세, 속죄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는 더 이상 그분의 눈에 발견된 발각될 만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짓고 계세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온전한 집을 여러분을 위해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은 그 인생을 향한 너의 일들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해 한 나의 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세요?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무 속상하세요? 너무 깨어지셨어요? 소망이 안 보이세요? 외로우세요? 답답하세요? 막막하세요?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마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집을 재건하고 새로운 설계도와 새로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그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절하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네 하나님의 사랑에 섞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깨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세워진 집으로 그들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에 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준비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를 모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창을 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일들이 다음 주 전도 집회 가운데 영혼의 대추수의 시즌을 열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앞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그 박수를